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오늘은 돌솥 비빔밥을 할 거예요. 돌솥 비빔밥. 돌솥 준비해 주시고요. 참기름을 발라주세요. 눌러붙지 않게 참기름 발라주시고요. 밥 넣어주시고.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저는 고기를 볶아서 하는 건데 그냥 일반 고추장 넣어주셔도 돼요. 고추장 넣고 나물 이렇게 계란 올리고 불로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따닥따닥 소리 나면 끄고 드시면 되거든요. 너무 쉽죠?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